새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3만여 가구가 넘는 사상 최대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바람으로 대전에만 상반기에 4천여 가구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공급됩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아파트 분양 예정지는 도안 갑천 친수구역 3블럭입니다. 당초 올해 3, 4월 분양이 예고됐지만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1,800여 세대의 분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올 한 해 36,499가구의 민영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대전은 8,927가구, 세종은 5,504가구, 충남은 22,068가구에 이릅니다. 지난해 조기 대선과 정부 규제 등의 영향으로 분양 일정이 연기되면서 물량이 확대된 겁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올 상반기 대전에만 4,160가구의 물량이 쏟아지는데 지난 한 해 동안 분양한 전체 물량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탐방동 2구역 재건축 사업인 이편한 세상 둔산은 이번 달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776가구가 분양되는데 조합원분을 제외한 231가구가 일반에 분양됩니다. 다음 달엔 법동 1구역과 도마변동 8구역에 각각 420가구, 1,400가구가 공급됩니다. 이 밖에도 GS건설과 SK건설이 함께 시공하는 중구 문화동 8구역과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서구 탐방동 1구역 등 대부분 시공사 선정까지 마치면서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분양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